야 뭐야? 고전소설 현대판 뭐야?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아들의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달리고 옥황산제 정교를 더듬 칫둠둠 칫 아 자 2021학년도입니다 벌써 저는 2018학년도 수능까지 봤는데 라떼이솔 1번부터 3번은 상당히 무난해요.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왜요? 자 여기서 왜요 하는 순간 바로 엄마 생각나요. 적당히 하셔야 돼. 영상을 떠올려 봅시다 하면 진짜 떠올리셔야 돼. 네 그거는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19년간 지구온난화 문제 나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어컨 막 쓰고 선풍기 막 돌리고 이제 나는 오늘의 국어시험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감정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로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시군요. 저 북극곰은 이제 곧 바다로 뛰어들겠죠. 진짜 상상해야 돼. 아 진짜로 교내 연설대회 연설인데 연설이나 발표 강연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내용일치 불일치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번부터 3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부터 7문인데 이제 화작 융합이 2017부터 됐었죠?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른 학생한테 건의문이다. 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을미개혁이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요 도문 앞 도로에 학생들을 내려준 자고형이 많다 보니 버스를 되게 위험해요. 자 이런 게 왜 나왔냐 바로 실생활과의 연결입니다. 언어와 매체 왜 나와요? 그 현실을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유튜브 시대에 부딪힐 뻔해서 무지 놀랐어요. 유유 잠깐만 stop it. 무지 놀랐어요? 무지? 이거 엑스맨 때 아니냐 엑스맨 때? 캡숑 울트라 짱 무지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되네. 매체는 여러분들 생생한 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가로 열고 유유를 쓴다는 건 거의 무슨 뒤쳐졌어요 이게 자꾸. 일단은 일상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부터 7번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나다로 나눈 걸로 봐서는 조금 장기전이 예상되지 않나. 기존에 담은 정보를 갖다 끝까지 좀 유지하는 능력들 대화에서 중요한 걸 좀 주제 중심으로 뽑아내는 능력들이 요구된 게 아니었나. 8번부터 10번 넘어갈게요. 국어 시험 전체에서 가장 쉬운 구간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가장 평균적으로 뛰는 구간이 8번부터 10번입니다.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1번부터 3번하고 4번부터 7번까지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어. 그 전에 먹었던 초콜릿이 아직 어금니 쪽에 약간 붙어있고 그 청심한 그 알갱이 바깥에 싸는 그 껍질 같은 게 약간 그 이빨 사이에 껴있거든. 자 그런데 8번부터 10번까지는 약간 소화가 다 된 상태라 그 달달한 느낌하고 약간 정신 차린 걸로 가잖아. 자 작문 상황 볼게요.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 1번부터 3번까지 환경 얘기 나왔죠? 8번부터 10번까지 물 얘기 나왔어요. 환경학 쪽에서 지금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부분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문 8번부터 10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8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8번이 잠깐 스탑빗 잠깐만 8번 추론의 향기가 지적 재사건 문제부터인 줄 알았는데 8번에서 신호탄을 주네. 8번 지적 좋았다 얘들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국어 시험이 전체적으로 내용일치를 넘어서 자꾸 추론을 시키는 판단을 시켜요. 적극적으로 추론의 냄새가 8번 문제에서도 났다. 당장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충분히 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11번부터 12번도 문법은 뭐 무난했던 것 같아요. 긴 지문은 계속 낼 것 같아. 긴 지문으로 11번하고 12번까지 잡아먹죠. 문법은 세부 정도가 세게 나왔다고. 중세국어 이 안에 낑겨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일단 독립을 했으면 이거 긴 지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수능날 이렇게 좀 나왔잖아.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뭐 문법은 큰 문제가 뭐 없는 느낌입니다. 16번이 가장 여러분들 오줌 지리는 구간이죠. 왜냐면 화작문까지는 차례차례 달려오는데 이제 비문학부터 약간 긴 지문을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줌이 지려버린 그런 구간. 자 이거 별표 5개입니다. 이거 보세요. 가 보이세요? 가? 저지문 독서 수특 연계됐다고 하는데 비문학 연계는 어차피 소재 연계이기 때문에 야 반갑다 아 진짜 나 EBS에서 읽었는데 야 슈밤바 이렇게 돼요. 네 처음에는 친한 친구였다가 갑자기 저 패버리고 싶거든요. 인정하시죠? 갑자기 딘독수 쳐버리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여러분들 그 부분이 아닙니다. 가 나 이거예요. 2022 예비수능 그거 다뤄줄 때 비문학에서 가나 지문을 나눴었어. 그때도 음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시대를 나눴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 고3들이 보는 수능에서 벌써부터 주제 통합형 지문 네. 과거제라는 지문을 두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로 나눠서 여러분들 지문을 짰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8번에서 약간 추론의 감성이 있다 했잖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야. 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조금 더 국어가 딥해졌어요. 이해보다는 진짜 독해 판단 이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나로 나눠져서 좀 당황했지만 쉬웠다고 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 기술이나 과학에서 자른 게 아니라 사회? 역사? 이 정도로 잘랐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구평도 가나로 나눈다? 이거 수능 확정이지 거의. 논술에 가나다 나오잖아. 전체적인 화제는 똑같은데 그 안에 관점이 달라. 이런 포스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 구평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논술적인 시도가 전 낫다고 봐요. 내가 안 봐요. 자 볼게요.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생활에 장기간에
재능이 없는데요? 공부 재능이 없어요. 재능을 낭비한 게 아니라! 스트리머는 오수입니다. 재능이 없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 수능은 나에게 재능 낭비가 아니라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아, 나 갑을병도 여러분들 서로 다른 관점을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현대시로 또 넘어올게요. 역시나 똑같아요. 최근부터 바뀐 기조인데 141516 때는 비문학 쭉 간 다음에 그다음 문학을 깔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 문법 끝나고 독서 갔다 문학 갔다 독서 갔다 문학 갔다 자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쳐요. 알아서 푸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템포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거나 자 이런 거보다는 아싸리 그냥 신경증 불면증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현대시가 좀 괜찮아요. 보기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 많이 좋네요.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 왜? 내가 윤동주가 아니거든. 내가 청록파 신이 아니거든. 그냥 시대적 환경 아니라서 단어법 뭐 역설법 자 이런 거 하면 약간 실망 아 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네 근데 이번 보기 같은 경우는 친절하네. 화자 주고 도심성 대상 주고 관찰 주고 다 줬네. 다 줬네. 시를 보고 상황을 캐치해내야 되는데 다 줘버렸네. 넘어갈게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목구멍 막히죠. 일방 사용자가 디카를 들고 촬영하면 손에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자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보고 딱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 프로블럼이에요. 문제입니다. 문제. 야 사진 하나 찍어줘. 아 오케이 사진 찍어줄게. 아니 내가 셀카 찍을게. 그 단체 술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야 들어와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 번째 비문학 지문까지 봤는데 느낀 게 지문 자체가 조금 짧아지긴 했어. 지문까지 길게 내잖아? 거기다가 추론까지 넣잖아? 애들 그냥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그렇죠 비례관계 비례관계 나오면 잡아야지 이것만 잡고 들어가도 좀 괜찮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림 하나 좋네. 수능날은 그림보다는 그래프나 표가 나오는데 그림도 좀 주지 않을까? 이미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29부터 30 여기가 조금 제일 어려웠던 구간이긴 하네요. 추론이 많이 나왔던 거. 그러니까 29하고 30은 괜찮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괜찮아. 디지털세라는 화제도 미리 던져줬고 지문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그치 예비시행 향기가 되게 많이 나요 저도. 근데 29번 30번이 문제가 아니라 31번 보세요. 31번 어? 갑자기 과제를 내네? 뭐야? 한번 꽈버립니다 여기서. 이거 지문 읽고 이거 판단 되겠어? 이거 가설 하나 툭 던질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호 보호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정책을 대표한다. 자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내밀고 문제에 있는 일부 구간을 읽고 판단하는 문제 바로 추론입니다. 추론 은근히 무답률이 많이 높지 않았을까. 지문은 짧지만 조금 더 능동적이고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이런 느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희망 문학으로 가보죠. 황만근 그렇죠 EBS 단골 출제.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신은 달리 생각한다. 넌 여기 죽는다 넌 여기 죽는다 넌 집에 못 간다. 오케이 살아있다 하시군요.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토리안토를 모두 곤소였다. 전지적인 시점에서 설명을 많이 해줬네. 사투리로 오지게 썰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민담적 요소 그러니까 약간 고전소설식 운영했다는 거예요. 신이한 존재가 되면서 위기를 극복하여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차라리 이럴 건 고전소설 두 개 내지. 현대소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전소설은 부부의 세계시군요. 서로 싸우고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그 갈등이 현대소설이 어떻게 돼? 더 복합해지죠. 요즘은 어때? 감정이 약간 복잡해.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좋아하면서 싫어하고 이 여자를 좋아하면서 싫어하고 돈은 있지만 명예는 없고 명예는 있지만 돈은 없고 자 나왔다 성철 나왔다. 수험생들을 괴롭히려고 유배 갔다는 그 사나이. 여러분들 내신으로 많이 했잖아. 관동별고 3위인국 송민국 이거 3개는 국룰이잖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관동별고에 좀 치고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강동원의 궁중학사 얼쑤얼쑤 와 씨. 야 뭐야 고전소설 현대판 뭐야. 야 설마 이거 6평 댓글 있나? 바로 이 장면이 기억날 수밖에 없네.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아. 이도사천 우치가 왕의 거울은 내가 가져가봐.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모 평가한 미친놈들 문학 먼저 푼데 도사놈이 보자마자 머릿속에 이거 문학 먼저 푼 분들은 큰일이네 이거. 문학 먼저 풀고 1번부터 갔는데 환경문제 영상을 떠올려볼까. 제가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마인드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려국 왕은 옥황산제 정교를 집중해. 야 잠깐만 바닥에 깔 차례요. 아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나들의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달리고 자 그리고 들어가. 유튜브 영상이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초유의 사태네요. 이거 읽는 순간 그냥 장면 그대로잖아. 지금 내 속에서 강동원이 계속 날아다니고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이거 그대로잖아. 아니죠 이거는. 아니 국어 문제 푸는데 무슨 신과 함께야 뭐야. 영화로 생각한다. 영화 봐서 득 본 사람도 있고 득을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전우치가 핵심이 아니야. 단어 지문이 나눠졌다 하고 추론 문제 이거 두 개입니다. 네. 이제 국어가 약간 리트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알고 싶은 거 있나? 사자 자리. 아 이거 아예 그냥 생년월일 치자. 6508이 대학생 남자. 야 이거 무슨 뭐. 아 죄송합니다. 야 클립 따지 마라. 잠깐만. 스탑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타자가 아니. 자.